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제보해 주셨는데, 닉네임 공개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닉네임 공개 가능합니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떨려. 아니, 뭐가 떨립니까? 레전드라 그러셔서. 아, 원래 항상 세 번째 사연은 레전드더라고요. 큰일이네요. 아니에요. 혹시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 터에서 떠나지 않는 영가들 얘기예요. 터에서 떠나지 않는 영가들에 대한 이야기라니. 네네. 저희가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군요. 들으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신굿을 받기 전에 오, 있었던 무당이신. 일이에요. 아, 물론 저는 알지만 새로운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무속인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무당이시니까, 네. 제가 좀 궁금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네. 이거는 지극히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겁니다. 네. 제가 잘 먹고 잘 살까요? 잘 먹고 잘 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귀신이 보이세요? 네. 가장 위험한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요? 자살기 같아요, 저는. 수살기랑 오, 수사기, 자살기. 자사기. 예. 오, 그런 귀신들을 딱 만났을 때, 일반 네네.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보지를 못하잖아요. 보질 네, 못하죠. 근데 이제 근데, 뭔가 이 네. 사람들이 느낌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네. 뭔가 꿈을 꾸든지 뭔가를 인지를 했어요, 일반 사람이. 딱! 네네. 그럴 때그 네.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부정이 있으면 네. 그냥 신문지를 불을 태워서 세 번을 건너뛰는 게 가장 좋다고 알고 있어요. 화전치기. 네, 왜냐면 그 휘발유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불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저는 이제 저희 신 선생님들한테 배웠거든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거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하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화전치는 네. 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네.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2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천안에 친구가 남자친구하고 카페를 차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완전 지하예요. 들어가서 한번 코너를 꺾어서 또 들어가요. 낮에는 이제 음료를 팔고요. 밤에는 술을 파는 곳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급하게 주방 이모를 못 구했다고 저보고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달라. 과일 써는 거, 뭐, 오징어 굽는 거, 뭐, 화채 만드는 거, 뭐, 이런 몇 가지만 친구한테 배우고, 이제 오픈하기 한 2, 3일 전에 친구네로 내려가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 친구가 가게를 갔어요. 근데 지하로 완전히 내려가는 지하인데, 현관문 바로 오른쪽에 보일러실 같은 창고가 있더라고요. 주방이 있었고, 주방 옆에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그 자리가 뭐 하던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카페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맨 끝방에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뭔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6평 정도 되는 큰 공간에 가운데 테이블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카페인데 왜 노래방 기계가 있니? 그랬더니, 그냥 인수 받을 때부터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제가 노래방을 들어갔는데, 그때도 어려서부터도 그랬고, 좀 헛것이나, 지금은 이제 직이라는 거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 느낌이나 이런 직감이 좀잘 맞았고,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게 있었어요. 영안처럼. 근데 그 노래방을 들어갔는데 노래방 왼쪽 끝에 묘가 세 개가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앞에 두개 있고 뒤에 하나가 이렇게 보이고 제가 저기 왜 묘가 있니? 그랬더니 친구가 너또왜 그러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후다닥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오픈 준비를 하는데 제 친구가 장을 보러 간다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 혼자 있었는데 에어컨 뒤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서 이렇게 봤더니 키가 한 여잔데 한168 정도 되고
그 노란색 시원시 했던 머리 그 색인데 허리까지 다는 여잔데 하얀 소복을 입고 되게 말랐어요. 그 에어컨 뒤에서 머리를 쑥 내밀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같이 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 오픈도 안 했는데 야, 이것도 봤고 저것도 봤다 얘기하면 친구가 겁먹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혼자서 이거 내가 잘못 본건 아닐까 했는데 이제 친구가 장을 보고 와서 밥을 먹자. 밥을 해서 친구랑 저랑 그 남자친구랑 셋이 그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 뒤에서 그 봤던 노란 머리 긴 여자가 남자친구를 꼭 끌어안고 있으면서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이 조커라고 해야 되나? 입이 그렇게 찢어진 거예요, 여자 귀신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래서, 아우, 나 여기 못 있겠다고. 너무 미안한데 못 있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며칠만 좀 해주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너무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거절을 못 하고, 너 여기 점 보고 들어온 거니? 하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안 보고 너무 싸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한번 보러 갈래? 그래서 그래 내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날 정리하면서 제가 왼쪽 발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절뚝절뚝거리고 다녔어요. 그 다음날 예약을 해서 무당집에 갔죠. 갔는데 그분이 보시자마자 거기에 들어가서 다리를 절던 사람이 있을 건데 너네들 중에 다리를 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다리를 거기서 너무 아파서 절고 있고 지금도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그 들어가는 문 오른쪽에 무슨 문이 하나 있네. 그래서 네 있어요. 고일라실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남자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를 전대요. 그래서 저보고 빙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빙의가 됐을 거라고. 그러면서 너 그리고 또뭐 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방에서 묘를 봤고 여자도 봤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더니 거기가 옛날에 산소 자리를 다 허물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맨 지하층이었어요. 일반 지하도 아니고 더 깊은 지하였어요. 그래서 그때 듣고 제 친구랑 남자친구랑 그리고 저랑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오늘 밤 12시에 그 테이블마다 막걸리랑 노래방에다 막걸리 뭐 이런 식으로 다 놓고 팥을 뿌리고 그리고 주방에 있는 칼을 갖고 와서 밖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내 친구 울면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하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막걸리 놓고 팥을 뿌리고 그걸 던졌어요, 밖으로. 근데 칼이 도동강이 나서 잘라지는 거예요. 깨져버렸어요. 그냥 부러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 도망갔어요. 그냥 칼 고, 문을 잠고 할 것도 없이 너무 무서워서 다 집으로 못 가고 다 찜질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을 가고 그 다음날 그 남자친구가 야,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열게 하고 열었어요. 근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날 밤에 남자친구가 부엌 옆에 있는 방에서 친구들하고 잤나 봐요. 남자 친구들하고. 근데 제 친구가 다음날 너 빨리 가게 와봐라. 그래서 나못 가겠다. 무섭다. 했더니 자꾸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남자 그 분들이 하는 말이 밤에 제 목소리로 오빠 빨리 나와봐 하면서 계속 부르더래요. 그래서 오빠들이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왜? 하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랬는데 잘못 듣기에는 세 명이 다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걔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환청이 들리나 보다 하면서 또 잤대요. 그랬는데 오빠 나오라니까 왜안 나와 이러면서 밤에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 봤더니 노래방 기계 그룸그 뭐라 그러죠? 노래방 그 미러라 그러나? 그게 막 돌아가면서 노래가 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불도 켜져 있고 사람도 없고 킬 수도 없게 다 전원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게를 닫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거 제보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그 동네가 아직도 있는데 거기가 묘지터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신을 받고 지금 이 상황에 있어 보니까 그게 직이었던 것 같고 그때 봤던 게그 산소에 있던 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박.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게 바로 내놨어요. 근데 그 다음 사업 예. 좋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전혀 말을 안 하고 다 도망가다시피 진짜 예를 들어 뭐 천만 원에 50만 원이 들어갔다면 진짜 500까지 내려갔는데도 안 내려갔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거기 옆에 해장국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만 가면 주인들이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면 별일 없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알고 계셨던 거네요. 예.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나오고 나서는 무릎이 멀쩡해졌어요. 한몇 년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만 하면 너무 무서워서 또 저희가 잘못한 건 그분한테 소정의 액을 드리고 모셔서 해달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니까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또 사연 제보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네요, 정말로. 네네. 네네, 근데 괜찮아요. 그 여자분이 더 저기 했던 게 뭐냐면 제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였잖아요.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죽었다네요, 병으로. 전 여자친구가 죽었대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생겼었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크고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다녔대요, 늘. 탈색을 해가지고. 근데 그 남자친구의 등에 붙어가지고 있더라고요. 목을 이렇게 잡고 웃는데 정말 조커처럼 몇 가지 찢어졌어요. 귀 전까지. 근데 왜 보란 듯이 그 누나한테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걸좀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때 당시에도 무당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듣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안 하려고 배제한 상태였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손이 발이 잡아서 제가 그냥 넘어지거나 이런 일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나무 사이를 지나갈 때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죠.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저, 막 이렇게 머리 잡아당겨도 있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될수 있어. 예, 맞아요. 삐꾸처럼 혼자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또 사연 제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네. 사연 생각나면 언제든지 제보 환영입니다. 제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